저는 지금 광명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언론사 주간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현장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박승원 광명시장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 시국에 광명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확진자가 우리 광명시도 매일 2,000명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1,270만 명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약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지나면 좀 더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광명시는 긴장을 놓지 않고 우리 확진자 중에서 중증 환자들을 잘 관리하는데 최고의 중심을 두고 열심히 K-방역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시민과의 대화를 3회에 걸쳐 진행하셨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직접 평가하기가 좀 쑥스럽기는 한데요. 시민들의 평가를 이제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민들과 모여서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서로 나누고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동안 시민과의 대화를 계속 진행했는데 이제 시민들께서 우리 동네의 크고 작은 아주 생활정책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전달해 주시고 또 묻고 이렇게 하셔서 아주 성실하게 진솔을 답변을 드리면서 2주 동안의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2019년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셨는데요. 역대 시장 중 첫 번째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도연할 때요, 일자리 박람회 행사를 갔다가 축사를 하고 나오는데 농아인 몇 분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수어 통역사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어려운 이야기가 뭔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 이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시장 취임하고 나서부터 시가 주관하는 행사 중에 100명 이상 또는 이제 중요한 행사 또 장애인과 관련된 행사는 반드시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게끔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실제로 청각장애인들은 소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어 통역사를 통해서 그 청각장애인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또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판단 속에서 지금은 각종 행사에 수어 통역사분들이 배치돼서 같이 소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고 2021년에는 현장에 답이 있다면서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에 당선 이후에 이제 매년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는데 2020년만 저희가 진행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코로나가 막 그 확진자가 생겨서 초기여서 시민과의 대화를 생략을 하고 그동안은 계속 진행을 좀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시민들께서 기다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시장이 한번 나와서 나왔을 때 뭐 이렇게 중요한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실 분이 계신데 왜 그런가 봤더니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다른 민원보다 좀 빠르게 속도 있게 처리되더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께서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민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점이 있으실까요? 네, 가능한 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이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성실하게 진솔하게 답변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간혹 가다가
좀 현장에 맞지 않는 좀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좀 전체 시민들의 의사가 좀 반영되는 형태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좀 많이 했고요. 질문 과정에서 좀 이렇게 그 본질이 맞지 않는 뭐 어떤 뭐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별도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또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2019년 시민과의 대화에서 일부 자신들의 문제를 마치 광명시 전체적인 문제인 것처럼 공론화하는 것을 차단시키셨는데요. 위기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이 시민과의 대화나 토론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적으로 좀 대화하고 토론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최대한 경청하고 전체가 함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공분을 갖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예의, 질서를 갖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소 뭐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 속에서 간혹 그렇게 좀 저도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간혹 그럴 때 좀 죄송한 마음도 들죠. 그럼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정 반영이나 어떤 결과를 얻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의견이 나오신 것들 중에서 바로 이제 처리가 가는 부분들은 바로 처리하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 질문 주신 분들한테 답변을 좀 드리고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것은 용역도 좀 하고 그 당사자와 직접 만나서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이 지친 시민 여러분께 용기 내시라고 반드시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스페인 독감이 3년이 갔다고 그래요. 지금과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3년을 고생했는데 아마 그런 기점으로 본다면 올해 안에는 반드시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그것을 극복해낸 위대한 국민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코로나19 잘 극복해냈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시민시장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승원 광명시장님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명시청에서 KBPS 이승은입니다.